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단양에 있는 잔돗길에 와보았습니다. 잔돗길은 절벽에 선반처럼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아주 쉽게 단양의 아름다운 절경을 보면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스카이워크와 모노레일, 짚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이용하고 난 다음 단양 전통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이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양의 아름다운 모습이 한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길은 유니버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어느 누구도 평평한 길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도 이 트레킹 코스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안동의 호반나들이 길 정말로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계단이 너무 많아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와 같은 잔돗길을 벤치마킹해서 호반나들이 길도 새롭게 재탄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잔돗길은 공사를 하기에는 너무나 난공사입니다. 절벽에 선반처럼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호반나들이 길은 지면 위에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절벽 위에서도 이와 같이 평평하게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생각만 조금 바꾸면 모든 것은 쉽게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잔돗길의 아름다운 광경을 잠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